그럼 그 신내림을 받으면은 이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네. 그 우리 흔히 하는 옛말로 첫눈에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보면 이제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을 누가 딱 온다고 할 때 딱 네. 보고 그 사람의 그 일생이 네. 보이고 더 깊게는 그 사람의 조상이 보여요. 그 좋은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한을 많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그 영가들의 네. 그 연결성,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대부분은 네. 굉장히 그 슬픈, 아픈 역사를 가진 가족사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괜찮은데 오는 사람들은 네. 취미로 떠보려고 오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자기 삶이 너무 네. 고단하고 고달프니까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줄 수 없을까 네.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왜 그 프린트 스캔 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탁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인 거죠.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지나온 생이 어땠는지, 그게 그냥 슬라이드 지나가듯이 네. 쫙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커플이 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 네. 이 결혼을 하면 뭐 둘 중 하나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할게요. 그 이게 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네. 완전히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네네. 만약에 누군가가 죽을 네. 운명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아요. 최소한 네. 니들 둘이 살면 네. 죽는다는 그게 보였다고 네. 하면 어떤 그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네. 최소한 막말로 속된 말로 네. 병신 장애인이 되게 되는 경우까지는 막을 수가 있다. 아. 죽는 거는 막을 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데 뭐 정말 그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보여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경량화시키는. 네. 중증 장애인이 될 걸 경증 장애인이 되게 한다거나 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아예 그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는다? 네. 이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뭐 일부 욕심을 내는 부속인들 비판하셨지만 이게 일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죠. 모르고 다닐 때마다 말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 대처하나요, 이런 것들은? 그것도 저는 제 생각에는 네. 그것도 본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네. 나의 의식이 네. 정말 향상이 돼 있고 네. 나의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그 누구나 사람은 당연하고 어떤 물체든 예를 들면 이런 조명이나 카메라나 네. 아니면 저기 있는 뭐 스탠드 옷걸이나 네. 다 고유의 파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이만큼의 의식이 있냐 이만큼의 의식이 있냐 네.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이 욕심부리거나 아니면 남한테 못됐게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그런 피해를 봐요. 근데 평소에 남을 이롭게 하거나 남을 많이 도와주거나 네.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한 의식 성장을 이룬 사람이라고 네. 하면 그런 무속인을 만나게 돼요. 거의가.
그게 그래서 자기 복인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오는 거지. 그 신의 세계도 이제 급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표현이 어울리냐면 내가 내 어떤 신내림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 신의 영적인 능력이 없는, 접신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오로지 돈만 먹기 위해서 어거지로 신내림을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약간의 그 영적 능력만 있으면 백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수명이 기냐?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를 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신내림해갖고 그 사람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복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의식이 성장이 돼 있어서 내가 그 평소에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평소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의 급이 유치원생인 이런 신내림 받은 사람이 손님 중에도 이 신적인 능력이 열려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내림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은 대학원생이에요. 초등학생이 대학원생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마찬가지. 이 신의 세계도 그 나한테 내림한 신, 그 주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나한테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맞냐. 맞아야지 그 사람의 일생이 보이는 거고 조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랑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개뻥인 거죠. 그럼 이제 뭐 임사 체험도 하시고 신내림도 뭐 받으시고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뭔가 다른 삶을 전 사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이란 내가 이 지구별에서 그 부분도 그 전에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대표님은 이 지구별에 왜 태어나셨어요? 저요? 네. 저는 약간 내던져진 거 아닌가요? 내던져졌다. 네.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인간이 지구별에 올 때 자기가 의지한 대로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러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혼이요? 네.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귀신을 믿어요? 귀신이요? 네. 아, 귀신을 믿는다. 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들 이제 특히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든요. 그쵸, 부정하죠. 근데 영혼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다는 거는 또다시 표현을 하자면 귀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그게 귀신인 거지 영혼인 거예요. 그 인간이 지구별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수십 번 이상 많으면 뭐 천 번이 넘는 이 환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별에 인간이 올 때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와요. 뭐 어떤 식으로 오느냐. 내가 지금 이 생에
막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죽어요. 네. 그러면 제 육신은 여기 남고 영혼은 천상으로 올라가죠. 네. 자기가 지구에 이 지구별에 정말 아무 미련이 없다고 하면 네. 그 한국말로 한이 없다고 하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천상계로 가죠. 네. 근데 천상계에 가면 지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거기는 정말 아무런 거침, 폭력, 뭐 화냄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 모두가 다 존중하는 사랑만 가득한 그런 세계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회사로 얘기하면 직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절대 막 하대하거나 네. 이런 게 없어요. 늘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네. 존칭어를 써주고 늘 그 격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대화들로 이루어지는데 네.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천상계로 가서 가면 어느 시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일정 시간을 자기가 이 지구별에서 살 때의 그 모습을 복기를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선 이걸 더 체험하고 싶었어. 네. 아니면 나는 다음 생엔 전혀 새로운 걸 체험해봐야지. 네. 이런 거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공부가 끝나면 네. 거기 내가 지구별에 살 때 나랑 연관이 맺어졌던 그런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요. 거기에 네. 이제 그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해서 나 다음 생에는 뭐 북한에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 아니면 뭐 저 캐나다에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 그 어떤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누구는 그때 지난 생에는 내가 아들 했었으니까 난 요번에 할머니를 해볼까? 뭐 이런 설정을 각자가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전생에 살았던 그 인연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해요. 그래갖고 언제 나는 태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세팅이 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럼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는 남녀가 섹스를 해서 네. 그 정자와 난자가 네. 만나서 거기 이제 자궁의 착상이 네. 돼가지고 생명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쩔 거라고 생각해요? 추상을 한번 해본다면 네. 어떤 방법으로 될 것 같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네. 영혼이 이제 3단계가 있거든요. 1차 영혼이 들어가요. 아. 그러고 그 자궁 속에서 열 달을 네.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나는 그 시간에 네. 전생에 있었던 이 기억이 컴퓨터 하드 포맷되듯이 포맷이 되면서 딱 본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 영혼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근데 개 중에는 정말 극히 드물게 네. 뭐 천만분의 일 정도 전생 기억이 포맷이 완전히 안 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전생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인간사로 보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애긴데 막 내가 나이 엄청 많았을 때 그쵸.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의 기억으로 뭐 좋은 거를 찾아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말 굉장히 안 좋고 슬픈 기억인데 그거를 내가 겪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갖고 그 태어나는 그때 포맷이 돼서 기억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나 스스로가 창조주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영원적인 면에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우주의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 또한 이 우주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이란 생각이다. 내가 나를 비하하고 제가 이제 초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하대하고 저평가하고 그러면 이 우주에는 좋은 기운보다 안 좋은 기운이 더 많거든요. 그 안 좋은 기운을 계속 땡겨와서 나한테는 계속 안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생각, 건설적인 생각, 발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좀 더 밝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주변에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 자꾸 나를 비하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주위에 늘 어느 날 돌아봤을 때 거지 같은 사람들만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감하게 다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말로든 뭐 어떤 학습으로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나와 흡사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한다면 같이 생활에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과감히 정리를 해버리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정말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의식이 굉장히 성장돼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려고 내가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 자신이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은 인간의 삶은 생각이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혹시 대표님 종교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험으로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 뭐 이루게 해주세요. 아, 나 뭐 갖고 싶으니까 갖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그 인디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 기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주 유명한 그 인디언 기우제.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건데 정말 이 우주를 믿는 이 신을 믿는다는 게 이 우주를 믿는 거거든요. 신이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신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한 18개월 정도 빠르면 아니 180일 정도 18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어떤 외부적인 학습을 해요. 인간으로 살면서 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능력이 서서히 사라지다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그 많은 부분이 사라져요. 근데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걸로 그 표현이 정확할 수가 있냐면 금방 태어난 아기를요
뱃속에서 나오든 뭐 자궁으로 나오든 네.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수영장에다 그냥 팍 던져봐요. 네. 수영 잘해요. 그게 신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임산부가 있으면 그 임신부가 있으면 그 임신부 배를 가리키면서 그 아기 보고 뭐 저 이모 뱃속에 뭐 남자애가 들었어 여자애가 들었어 물어보잖아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 어른들한테 물으면 몰라요. 네. 그 그냥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네. 경험치로 뭐 어떤 모양에 네. 따라서 뭐 좀 뾰족하면 뭐 딸이다 네. 뭐 좀 둥글을 쓰면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애기들은 바로 알아요. 거의가 그게 정확해요. 여자애 들었어 남자애 들었어 바로 하거든. 그게 바로 신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부 환경에 따라서 학습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살면서 아이러니하게 빠르면 뭐 10대 중반 네. 늦어도 뭐 20대 초반쯤 되면 다시 막 신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종교를 만들어내고 네. 종교에 심취하게 되고 다시 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모순된 패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내가 이 우주를 알고 네. 이 우주의 섭리를 안다고 하면 이 우주가 신이고 신이 우주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는 그 인디언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그 기도터는 굉장히 높은 곳에 멀리 산 속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정말 힘들게 막 몇 시간을 걸어갈 수도 있고 뭐 하여간 힘들게 가요.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뭘 하냐면 그 엄청난 비가 내 몸에 쏟아지는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도터에서 이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천재단 같은 거죠. 네. 거기에서 간절하게 비가 흠뻑 내 몸을 적시는 네.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온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그 비에 반응하는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미 다 이루어진 듯이 생각하여라. 그런데 뭘 성경은 제대로 해석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거 갖게 해주십시오. 백날 첫날 평생 수십 년을 해보라 그래 안 돼요. 네, 삶이란 내 생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오롯이 모든 세포를 동원하고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에도 어릴 때부터 제가 정말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가게와 그 하숙집을 겸해서 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 광산 광부들 월급날이 되면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죠. 사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집에서 제 역할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너 그 읍내 어디 가서 물건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달라면 줄 거야. 그러면 그 물건 뭐 과자가 됐든 라면이 됐든 뭐 아니면 뭐 네. 때로는 그 신발 같은 것도 네. 있고 주로 이제 술이 많죠. 네. 그 학교 바로 옆에 양조장이 있었어요. 네. 그 술 그런 걸 다 해서 그 산골이에요. 네. 태백산 문수봉 밑에 마을이다 보니까 거기를 그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광산에 드나드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덤프차가 태워주거나 아니면 그 광부들 출퇴근을 시켜주는 통근버스가 실어주거나 그래야만 저는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집으로. 근데 안 실어줘가지고 제가 길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걸 했어요. 지금 세상이라고 하면 상상이 될까요?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절 찾아 나와 본 적도 없고 뭐 당연히 알아서 오겠지. 그래갖고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막 맞기도 많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막 겹쳐지니까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제가 좀 더 밝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치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물건을 안 실어줬던 그 기사들이 너무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이쁜 젊은 여자나 그런 사람들은 안 타고 간다 그래도 막 강제로 지가 차에 세워가지고 막 태워다 준다고 타라고 했는데 정작 나는 너무 간절하고 필요한데 안 태워주니까 그래 이런 어른들의 아주 나쁜 세계를 내가 커서 책을 써가지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것도 부조리 중에 굉장한 부조리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책을 쓰게 됐는데 이거를 제가 매일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책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제 모든 세포와 신경을 동원해서 늘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강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어떤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가서 바로 행동으로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은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느낌 이게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저의 이런 특이한 경험을 간접 경험 삼아서 여러분들의 그런 의식도 좀 혁명적으로 성장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원하는 바를 대체적으로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